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뭐 쉽지 않은 하루였거든요. 맞아요. 파란색이 많은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중국 홍콩 시장도 뭐 우리의 영향을 받았는지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카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가 중국 시장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일희일비하게 되네요. 뭐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저도 뭐 이번 주 시장 정말 난이도 높은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 오늘도 아마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변동성에 좀 많이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어제 약간 안심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또다시 중국 시장의 변동성 조금 확대되면서 장중에 이제 최근 변동성이 가장 집중된 결국 홍콩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인데 알리바바가 오늘도 4% 이상 밀려서 끝났고요. 네. 메이투안도가 6% 가까이 밀렸고 텐센트도 장중에 거의 4% 이상 밀렸다가 종가도 2.6% 밀려서 결국 홍콩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이나 불안감이 오늘도 시장을 좀 뒤흔드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 시장과 그 심천 시장도 오늘까지는 약간 불안감이 좀 많고 이게 지수로 봤을 땐 변동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개별 종목으로 접근했을 땐 사실 여전히 밀린 종목은 크게 밀리고 또 버틴 종목은 버텨서 섹터별로 온도차도 굉장히 컸었고 시장 대응이가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 중국 시장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만약에 제가 중국인이라면은 자국 시장 투자하면서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알리바바가 뭐 4%가 또 빠지고 텐센트는 10% 올랐다가 4% 빠졌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뭐 정신도 없는 하루였고 특히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주식이라고 말하는 우리 귀주 무태주 이 주식도 며칠째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아마 백주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백주 기업들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투자한다고 할 때 1순위로서 검토했던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기관들이 가장 선호했던 섹터가 백주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백주 기업들의 지위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 지수가 랠리가 나올 때 백주 기업들 위주로 랠리가 나왔었고 중국 시장의 올해 연초 고점 1월과 2월 사이의 고점 지점 보면 상해 시장 시가총액 1위인 귀주모태주도 지수를 리딩하면서 지수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하반기 와서는 완전히 다른 온도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하자면 중국 내에서도 사실 기관들이 실적 안정성이 있고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는 섹터로서 백주 기업들을 낙점했었다가 지금은 그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백주 기업들의 비중을 줄이고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 뭐 2차 전지 밸류체인이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 문제는 기존의 백주 기업들이 사실 음식료 업종치고는 꽤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주류 관련 기업 중에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던 게 중국의 백주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프리미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이건 추세적으로 기관의 비중 축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백주 기업 그러면 사실은 중국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면 좀 굉장히 생소할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귀주 모태주라는 이 주식이 중국 본토에서 한때는 가장 큰 주식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로도 상해 시장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뭐 투자자분들께는 귀주 모태주라는 이름보다는 마오타이주라는 브랜드로서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오타이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도 역사 측면에서나 뭐 시장의 규모나 아니면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파워가 됐던 명실공히 중국을 대표할 만한 술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귀주 모태주 위상이 어느 정도 흔들린 게 사실이고 보통 우리가 중국 시장의 3대 명주라고 하면 뭐 마오타이주 그리고 오량액 그리고 수정방 정도인데 실제로 심천시장에선 시가총액 1위자를 지키는 오량의 지위를 빼앗겨서 닝더스타의 CATL이 1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심천시장의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뒤바뀌는 걸 보고 아 백주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려가 있었는데 상해시장에서도 그런 게 좀 가파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라서 오늘도 뭐 백주 대표 기업들 대형주들이 다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량액이라는 기업이 심천시장 1위였습니까? 네, 뭐 CATL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게 불과 올해 있었던 일이고 불과 몇 달 안 된 일이고요. 오량액이라는 것도 뭐 국내 그 개인분들께는 술려서 오량액이라는 술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뭐 우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백주를 대표한 브랜드 기업인데 상해시장과 심천시장 양대시장 모두 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백주 기업이었습니다. 네. 야, 중국의 술 시장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큰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1위 기업들이 양 그 거래소다 뭐 귀주 못해주 오량액 하면서 이제 백주 기업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진로가 1등? 혹시 귀지 못해줘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도 애주가 우리 채파고님도 의외로 애주가세요. 네. 저는 그 상해 한번 갔을 때 네. 이게 맛있다 그래서 한번 살려고 그랬더니 일반인은 그냥 가서는 좋은 거를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단가가 다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못 살 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맛도 못 보고 대신에 뭐 다른 저렴한 술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뭐 백주 못해주나 뭐 귀주 못해주나 이제 오랑이 근데 오늘도 각각 4% 6% 또 빠졌죠. 네.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백주 기업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서양의 투자자들이 QP를 가지고 중국에 진입했을 때도 최선으로 백주를 많이 샀었고 기관들도 백주를 많이 샀었는데 그 지위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지형도가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의 케이스에서도 선진 마켓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장을 대표한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지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프론티어 마켓 그러니까 이머징이나 그보다 더 후위에 있는 시장일수록 먹는 거나 뭐 입는 거 이런 쪽 시가총액 1인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고 근데 그런 산업의 지형도가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변화 같은 건 조금 장기적인 변화라서 백주의 지위가 어느 정도 레벨 다운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의 네. 이제 산업 지도가 바뀌는 걸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매진님 그럼 오늘 중국 또 뉴스 또 다른 게 뭐 있었을까요? 네 일단 섹터로 오늘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돋보였던 건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땐 상해 시장이 마이너스 0.4%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도 철강주들은 대부분이 다 가격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시가총액 1인 보산 철강, 바오산 철강도 오늘 9.4% 이상, 9.5% 정도 올라서 끝났고 철강 섹터가 현재 계속해서 공급은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수요는 또 견조 하다 보니까 쇼티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클리컬 대표에서 철강이 굉장히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도 그 영향을 같이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기존의 중국 시장을 주도한 섹터가 뭔가에 대한 물음표가 어느 정도 정답은 나와버린 것 같은 게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클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개의 섹터가 시장의 속을 완전히 독점한 모습이라서 뭐 중국 시장 투자한 분들께는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사이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그야말로 뭐 완전 이쪽은 한여름인데 또 힘든 쪽은 한겨울이 되는 극심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국내 주식 얘기를 안 할 수 아, 말이 좀 그런데 어떤 이슈? 국내 이 철강주들도 좀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 약세가 좀 멈추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정치가 파랬지만 중국에서는 이 섹터별로도 가뜩이나 시장도 변동성이 높은데 또 섹터별로도 어떤 섹터는 좋고 어떤 섹터는 안 좋고 정말 참 투자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보면서도 절로 들고 있거든요. 특히 그 섹터가 그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은 이 섹터가 달리고 몇 개월은 이 섹터가 안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주마다 바뀌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섹터를 선정하는 게 결국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섹터를 고르는 힌트로서 결국은 정부 정책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섹터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주도주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종목 선정이 자신 없다면 ETF도 좋은 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역시도 사실 뭐 2018년, 2017년도까지만 해도 ETF란 툴로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ETF가 섹터별로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상장 ETF든 홍콩 상장됐던 국내 상장됐던 섹터 ETF로 접근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오늘은 뭐 중국 대형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한 소식은 없으세요? 뭐 여전히 중국발 뉴스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플랫폼 기업이나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 뉴스가 조금 나왔던 게 중국 공신부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감시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 안전도 평가 그리고 해외에 데이터 반출하는 부분을 관리 강화하겠다는 부분을 좌담회를 열어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략 4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중국 내 면담이라는 게 있고 좌담회가 있는데 네. 이제 면담이라고 하면 불러서 약간 혼내는 분위기고요. 네. 좌담회라고 하면 불러서 약간 세미나처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면담은 조금 악재고 무서운 거고 네. 좌담회는 그래도 악재보다 약간 더 호재에 가까운 느낌인데 오늘은 이제 좌담회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들과 정부 단계에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거 자체가 강한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 지도를 한번 한 거니까 또 행정
설명지도 하고 가르치고 바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소통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은 아주 작은 호재 정도로 볼만한 뉴스가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좌담회에서 만약 얘기를 했는데 요게 제대로 안 들으면 이제 우리가 소위 외탄이라고 하는 그 면담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살벌합니다. 중국 공신부 말만 들어도 살벌한데 이제 40개 대형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일단 좌담회를 좀 열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역시도 인구 정책의 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뉴스 새롭게 나온 게 국가위생위에서 장기균형 인구 발전 촉진을 위한 출산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3자녀 정책으로 가겠다, 3자녀 네. 시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또 발표한 상황이고 뭐 최근 데이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게 중국조차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인구가 가장 큰 파워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비의 파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곳들과 조금 다른 게 일반적인 국가들 뭐 선진 마켓들은 사실 출산 장려한다고 해도 그 정책이 먹힐지 안 먹힐지 효과를 알 수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기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까 될 때까지 정책을 좀 내놓는데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뭐 장려금, 뭐 새로운 인프라 등등에서 새로운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그럼 어쨌든 새로운 다자녀 정책으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내에서도 좀 큰 플레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유아 아동복이나 아니면 뭐 분유업체 이런 곳들은 네. 수혜 기업으로 좀 분류돼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뭐 다른 정책들은 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출산 정책, 특히 세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는 쓰리 자녀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아시아권 상황을 보면 한중일을 보면 네. 야 이거 세 자녀 정책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아마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 이런 스탠스나 정책 지원을 내놓는 것도 초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강한 정책, 강한 정책, 강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현재 상황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다자녀 정책과 반대의 노선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육아를 위한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좋게 갖춰져 있는 상황 아닙니다. 교육 여건이 됐던 아니면 유아를 키우게 한 인프라가 됐던 의료 보건 서비스가 됐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방향성의 의미에서는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저출산을 해결했나요?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으로 들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2자녀 이상을 두지 않으면 공산당 당원권을 박탈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거야. 투표권 박탈입니까? 두 자녀를 안 낳으면 그러더니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우리로 따지면 거기는 공산당이 모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자녀 못 낳으면 뭐 공직 출마 금지 그런 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공무원 못 된다. 아마 중국도 그 정도 수준에 뭘 하지 않을까요? 예. 네. 공산당 지위 박탈 뭐 그런 것들이 두 자녀 안 되면 네, 네. 아 역시 참 우리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네. 중국이 세 자녀 정책 이걸 미니까 앞으로 중국 교육 산업이나 뭐 아까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산업이 좋을 걸로 작년 말에서 원래 두 자녀 폐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중국이 교육 산업 두들겨 패는 거 보면 막 내려가잖아요. 아, 그래서 저게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된다. 아, 그렇네. 완전히 거꾸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교육 사업을 키워서 애기 많이 낳도록 부모 팔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더라고요. 반대로 그 사교육비 절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를 내리는 걸 보면서 아, 참 쉽지 않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그러겠어요. 분유도 비영리 법인으로 바꾸고 참 분유도 아유. 배분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 매니저님.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 가져오신 게 저희 코로나 이후에 성장 산업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산업에 관해서 얘기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가장 돋보였던 곳이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 거의 60% 나오게 됐지만 특히나 광고 섹터는 광고 부문이 거의 한 70% 성장을 보이는 정도라서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 가장 가파르게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고 산업 성장에 나온 곳 중에 하나가 광고 쪽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광고 산업이라는 게 사실 내용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조금 재미있는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제 광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엔 TV 광고가 메인 시장이었는데 네. 실제로 데이터 보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TV 시장보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더 커진 상황이라서 올해도 현재 가파르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쪽은 다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광고 쪽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산업이 사실 과거인 시각엔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연간으로 한 10% 내외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디지털 미디어나 디지털 광고 쪽은 지금 연간으로 거의 50% 60%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영역의 강자들은 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관찰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투자자가 성공적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 어디에 있는가, 성장한 산업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광고 산업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요즘입니다. 광고 산업.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꽤 크게 이커머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진짜 기업형으로 직원도 몇백 명 수준이 되고 몇백 명. 예. 와. 근데 요즘에 그런 어떤 그런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이나 네.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 이런 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TV 광고 이런 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소비자한테 내 물건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디지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몇 개월 전에 나온 건데요. 거기 봤더니 코로나19 이후 에드테크 시장, 즉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를 계측하는데 이상한 통계가 써 있는 거예요. 원래 소상공인들의 매달 내는 그 월세 있죠. 그 월세 금액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시장 규모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모건 스탠리에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빼고 온라인에서 승부를 볼 거니 그 월세만큼을 자기가 판매를 담보하기 위해선 어디다 쓴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 쓰게 될 거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생각인 거예요. 더 커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디 카페를 냈거나 아니면 뭐라고죠? 그 치킨집을 낸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은 없애고 배달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오프라인 매장에 썼던 그 월세 그것만큼을 광고에다 쓰게 된다는 거죠. 점점 많이 쓴다. 네,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더더욱 커질 거다. 그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온라인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왕훙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 하면은 뭐 립스틱을 100만 개씩 파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 제가 왕후 직접 뵙지 못했는데 그분하고 이 딜을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후한테 이제 내 한국 물건을 중국에 수출하고 싶으니까 내 물건 좀 광고해줘. 너가 가서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그 왕후한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두 개가 아니라 이만한 박스로 한 두 박스에서 네 박스를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두 달 전에. 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보내면은 뭐가 되냐 했지 내가 써보고 네. 두 달에서 넣고 써보고 괜찮으면은 얘기를 해주겠다. 이야. 그것도 돈을 주고 써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자기가 받고 돈을 줘야 돼. 돈을 먼저 주고 그걸 받고 두 달에서 넉 달을 써본 다음에 괜찮으면 해주고 안 괜찮으면 그거 반납해줍니까? 이때 그건 아니 그거. 축하님, 우리 중국 가서 대단하더라고요. 왕웅을 하는 건 어때요? 제가 중국말만 좀 잘했으면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얼핏 생각에 제가 뭐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 활동이 이 마케팅이 있고 판매가 있는데 네. 판매는 이커머스로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우리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여기 말씀하신 에드테크 쪽은 정말 발전
크기 확장 속도가 엄청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슈카님과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광고라는 게 본질적으로 봤을 땐 결국은 이 프로덕트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고객과 제품을 만나게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비해서 현대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프로덕트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지고 더해서 고객들의 니즈도 너무 다양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하나를 팔 때 예를 들어서 슈트 하나를 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정장이라는 제품을 그냥 브랜드 제품을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게 패턴이었다고 하면 요즘에 고객이나 니즈가 있는 사람마다 원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원하고 그게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 쪽에서 마케팅을 함께 하기가 예전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졌고 결국은 이 마케팅이라는 게 아웃소싱화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워낙 다양한 프로덕트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개인화돼서 맞춤화된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저 역시도 경영학과를 전공했었는데 이제 마케팅 수업에서 사실 마케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결국 타겟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프로덕트가 그 제품을 원하는 클라이언트에 닿게 할 수만 있으면 그건 완전히 성공하는 건데 그 난이도가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써 에드테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는 제품을 연결해 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간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전히 네. 맞춤화된 광고라는 건데 조금 재미있는 건 구글 알파벳이 전 세계 광고를 독점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지만 그들의 약점은 그들의 플랫폼에 들어간 광고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파벳의 세계 내에서는 그들이 광고 수익을 독점하지만 알파벳 외의 세계에서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현재 에드테크라는 키워드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 광고 시장 역시도 용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초기에 광고 시장이라는 단어가 뭐 약간 세련화돼서 마케팅이라는 건 영문화된 표현을 쓰다가 그게 한 단계 진보한 게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기업 중에는 제2기획 정도가 그나마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보면 에코 마케팅 같은 회사들이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계측하고 데이터화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에디테크에 가까운 건 국내에서는 뭐 제2기획과 에코 마케팅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로 봤을 땐 사실 구글 같은 기업이나 페이스북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해서 그 미국에 상장된 TTD라는 티커를 가진 기업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광고 회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도 사실 최근 차트 보면 3년에 뭐 20배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건 뭐 하는 기업입니까? 정확하게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깃팅 광고를 해주는데 그야말로 구글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 뭐 우리가 뉴스 플랫폼을 접속하든 우리가 언론사를 접속하든 대부분의 페이지에선 광고를 가지고 있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자체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광고 측면에서는 가장 타겟팅화된 광고를 잘 제공해준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니저님 보기에는 이 에드테크 시장, 어떻게 보면 광고 시장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시장이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과거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는 게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성장이 평범해 보이는데 그 산업 안에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 가파른 성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인터넷 보안 산업이라는 게 산업 자체로 연간으로 5%, 6% 매우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를 각각의 회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아웃소싱한 게 데이터 센터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클라우드화 되면서 이 데이터 보안 기술이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패스트리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었는데 광고 시장 역시도 과거의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V나 오프라인 매체 전문을 하는 기업들에서 그 다음 세대 그 인터넷 광고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에드테크라고 부를 만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광고 회사들이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TV나 신문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옛날에 비해서 좀 좁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옛날엔 그냥 뭐 4대 신문 맨 앞에 실통가 아니면은 뭐 KBS, MBC 9시 뉴스에 광고 전에 때리면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애들한테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길을 지금 뭐 소상공인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본질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 자체가 지금은 워낙 다양화된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불과 5년 전, 10년 전 예를 들어서 뭐 접시, DC를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그냥 그릇을 브랜드에 샀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100명이나 1000명이나 접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접시 좋아하는 브랜드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 다 달라지고 완전히 세분화됐는데 그걸 제품과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난이도 높은 미션을 잘해내는 곳들은 시장을 다 석권할 거고요.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곳들은 굉장히 좀 난이도 높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유튜브건 뭐 방송이건 프로 중에 광고 단가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 뭘 것 같습니까? 설마 본인 자랑하려고 예능 같은 거 말고 예능 같은 거 너무 비용이 크니까 예. 이게 골프라 그러더라고요. 아, 골프요? 요즘 TV 보면은 골프 행들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도 골프 관련 뭐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 좋아하니까 그쪽 광고 시장이 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골프 연습 좀 많이 해둘 걸. 그런데도 골프 치면 우리 삼프로 TV도 이 골프 치면서 매니저님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되셨죠? 뭐 이러면서 했으면 이 골프 차라도 하나 광고 좀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네. 주말에 라운딩 코너 하나 만드시죠. 오, 좀 치시나 봐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성장 산업으로 우리 광고 시장,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이제 에드테크라고. 타겟 광고로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 사회를 좀 바꾸고 있으니까 뭐 구글의 실적을 봐도 그렇고 이쪽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다양하기지만 뭐 금리 환경이 됐던 유동성 환경이 됐던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이 됐던 기술적 차트가 됐던 많은 걸 분석해야 될 게 있지만 사실 투자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성장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이란 결국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성장이 분명한 산업들이 일부 나타날 거고 광고 산업 특히나 디지털 광고 시장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가파른 성장 그리고 볼륨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거대해질 시장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레이저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황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선물 시장과 유럽 시장은 약간 흔들리고 있는 하루긴 하고요. 유로 스탁스 기준 0.5% 정도 소폭 밀리고 있고 영국 시장도 0.8% 정도 유럽 기준으로는 거의 다 0.56% 정도 밀리고 있는 시장이고요. 부담을 조금 더 주는 건 오늘 미국 선물이 오랜만에 조금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기대보다 조금 못하다 보니까 현재 네.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마이너스 한 5-6% 정도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도 데미지 좀 입어서 마이너스 1.2%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기준 마이너스 0.7% 정도라서 오늘 아마 변동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장이 열릴 때는 조금 약하기 시작할 것 같고 종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끝난지 지켜볼 필요는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중국 시장 쭉 알아봤는데요. 우리 3프로도 뭐 언젠가는 그 라운드 T에서 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이 뭐 할 수 있는 뭐 그날이 좀 오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미국 시장 시황에 관해서는 저희 3부 미국 주식에 위치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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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보고요.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이승우 수석연구원님과 이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이 남아공 폭등에서 오는 기시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